자, 이제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B는 뷰티에 뷰티. 정말 멋진 순간은 그저 그 순간 속에 머물지. 영화 월터의 현실은 상상이 된다에서 숀 펜이 연기한 라이프지의 사진작가 션 오코넬의 대사인데요. 진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게 어떨까요?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당신의 눈 속에 있으니까요.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은 1억만 화소인 카메라인 두눈 속에 담아보세요. 라고 이제 B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. 월터의 현실은 상상이 된다. 저도 이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. 되게 웃겼던 거는 그 주인공 월터의 가방이 내 가방하고 똑같고, 거기에 나오는 소품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. 그래가지고 난 너무 공감되면서 영화를 잘 봤자. 그리고 마지막 그 현장에서 그 사진을 찍는 그때 그 표범인가 아무튼 사진가 그거를 찍는 그 사진작가, 그 영화의 사진작가분이 딱 좋은 찬스인데 안 찍고 다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. 이게 어찌 보면 아까 했던 A랑 또 연결되어 있는 건데, 동물의 아름다운 모습을 찍지 않고 다 즐기더라고. 그 순간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. 자, 여기서 이제 B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, 되게 아이러니하고 웃긴 건데, 저도 학부형이지만, 아이, 그러니까 뭐 유치원 이런 이제 재롱잔치라든지 학교 이런 학예에 가면은, 앞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이제 그동안 갈고 닦았던 내용들을 이제 한단 말이죠. 그러면 거기서 저는 이제 촬영하느라고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, 이렇게 앞에서 보면 너무 웃긴 게, 이게 핸드폰이라고 치면 다들 아이는 안 보고 핸드폰으로 이러고 봐. 이러고.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 담기는 내 모습이 어때요?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,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잘 남기기 위해서 찍고 있는 건데,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얼굴이 안 보여. 아까 뭐 엄마 엄마 이러고 했다가 막할때 보면 다 이걸 눈을 가리고 있는 거야. 이러고. 아이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게 슬프냐.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선명한 눈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흐린 화면을 보고 아이들의 화면을 보고 있는 거지. 참 아이러니하고 웃긴 내용인데, 그래서 나도 생각을 했어. 지금 요 책에서는 현실의 나를 위해서 마음에 담으라고 했는데, 이게 또 정답은 아니야. 왜냐면 내 마음에 담기는 거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. 근데 영상으로 남겨두면 두 번, 세 번, 열 번, 백번 다시 볼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영상을 남겨놓는 거라, 저는 영상을 남겨놓으라고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있는 거죠. 무슨 방법이냐? 이렇게 보면서 내 눈을 가리고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 눈과 카메라로 동시에 담는 거예요. 이 상태로. 그리고 카메라는 제발 죄송하지만 스마트폰보다는 본인 지갑 사정에 맞는 가장 좋은 화질의 카메라로 찍어두시기를 권장합니다. 그래야 나중에 보셨을 때 좋아요. 과거를 한번 가볼게요.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싸이월드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SNS가 있었어요. 거기다가 사진을 다 올리고 자기 사진을 다 지우는 분들을 내가 한두 번본게 아니었어.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, 싸이월드는, 그러니까 뭐그 당시 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뭐 400만 화소 이랬단 말이야. 이 400만 화소짜리로 그 당시 때 엄청난 화소수였어요. 그렇게 고화질로 찍어놓고 싸이월드에 올릴 때는 10만 화소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야. 수십 배율로 줄어들어서 올라가요. 이제 와서 보니 지금은 이제 또 우리 스마트폰도 뭐 FHD, UHD 있는 환경이니까 스마트폰에서 봐도 흐릴 정도로 사진들이 다 조그만 거야. 지금 와서 그게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죠. 그래서 지금에서는, 오늘에서는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고화질로 찍어야 나중에 봤을 때, 아, 보기에 괜찮은 정도의 화질이 된다는 거야. 옛날 비디오 캠코더들 찍음을 많이 했는데 지금
볼 때는 되게 화질이 많이 떨어져. 옛날에 볼만 했었는데. 그래서 최고 화질을 찍어주시고,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얼굴을 못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, 요렇게 찍으시거나, 아니면 아예 삼각대에 놓고, 미니 삼각대 많아요. 이런 저렴한 샵에 가셔서, 뭐, 5,000원도 안 하니까 그런 거 하나 사서 이렇게 테이블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, 이렇게 녹화 버튼 누른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엄마, 아빠든 그렇게 그 순간을 즐기셔도 돼요.